네, 선생님 그러면 정종준 씨처럼 고혈압이 있으면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뇌졸중 환자의 약 70% 정도는 고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혈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은 이 뇌에 있는 작은 소동맥인데요. 이 소동맥들은 그 굵기가 1mm가 채 안 됩니다. 아주 신라처럼 가는 혈관들이죠. 예. 그런데 혈압이 계속 높아지면 혈관 벽에 힘이 세지는 거예요. 예. 즉 압력이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이 혈관 벽 안을 싸고 있는 혈관 내피세포라는 것들이 손상을 받게 되고 그게 손상을 받으면서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퇴행성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게 되고 딱딱하게 될 수도 있고 얇아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얇아지게 되면 터져버리기가 쉽고 너무 딱딱해지면 막혀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뇌혈관이 터져버리면 뇌출혈이 유발이 되는데 이렇게 뇌경색, 뇌출혈 유발할 위험성이 높아지는 이것을 이제 이 굉장히 우리가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뇌졸중 관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고혈압을 조절하는 겁니다. 건강검진할 때 뇌동맥류를 많이 발견하시거든요. 예. 저 역시도 그랬고. 근데 이 뇌동맥류가 왜 위험한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 뇌동맥류라는 것은 뇌혈관이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 그 상태 자체를 말합니다. 뇌혈관의 일부가 약해져서 혈관벽이 한쪽으로 늘어나면서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올라서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꽈리라고 설명도 하고 머릿속 시한폭탄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이 어떻게 부풀어지는지를 보여드리려고 또 만약에 다른 혈관들은 다 멀쩡한데 이 부분이 약한다, 약하다 그럴 때 고혈압이 오면 혈압이 가면서 이렇게 불어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불어난 부분이 있고 안 불어난 부분이 있죠. 그렇죠. 이 불어난 부분은 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풀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뇌 꽈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꽈리를 안에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한 번에 문제가 돼서 터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약한 부분이 자꾸 불어나다 보면 터질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게 이렇게 있다가 무서워. 와, 진짜 대형 사고네요. 아니, 저렇게... 이렇게 터지는 거죠. 터지면 뇌 안쪽으로 터질 수도 있지만 뇌를 싸고 있는 막이 여러 개의 막이 있어요. 세 가지 막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막 안에서 이렇게 혈관이 터지면 그 막 사이로 혈액이 고이는 거예요. 그걸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고 이 지주막하 출혈은 사망률이 50%. 아니 저렇게 팡 터지니까 진짜 무서운데.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뇌동맥류가 터졌을 때 그럼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아, 그것도 또 궁금하시네요. 네. 자, 뇌는 두부 같은 연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터지는 혈관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안에 들어 있는 이 연두부가 뇌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이 혈관이 터지면서 이 연두부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게 으깨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아주 순식간에 뇌 조직이 손상돼 버리는 거죠. 와, 이렇게 실험으로 보니까 더 확 와닿고 더 무서운데요.